예, 그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로스쿨의 안태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실무를 하다가 이제 학교 온 지는 지금 한 2년여 정도 됐고요. 저는 원래 이제 판사를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율촌 법무부의 율촌과 율촌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는 EY 한양회계법인에서 이제 파트너 겸 법무실장을 하다가 이제 학교로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법조인으로서 해볼 수 있는 걸 사실 검사 빼고는 사실 다 해본 셈인데, 그래서 사실 어느 하나는 깊이 알지 못해도 그냥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각 분야의 문제점이랄까요? 아니면 뭐 돌아가는 거 이런 걸 사실 뭐 어느 사실 뭐 법조인이나 어느 누구보다 사실 뭐 빠삭하게 이제 안다 뭐 그 정도 얘기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상법을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학교에서도 이제 상법, 이제 특히 이제 회사법하고 이제 금융법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영국 회사법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뭐 제가 학교 온 지 2년 됐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뭐 다 여기 사실 뭐 선수들이신데, 제가 뭐 사실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뭐 더 잘 안다고도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이런 내용도 있다 하는 정도로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또 우리 여기 참석자분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라는 게 이제 각 나라마다 지배구조들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법 때문에 그렇게 형성됐는지, 아니면 뭔가 그 어떤 지배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이 형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각 나라마다 사실 지배구조가 다 다르고, 이제 회사 그걸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회사 법규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자본시장 관련된 법규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우리가 뭐 미국, 영국, 사실 영미법이라고 하지만은 미국하고 영국도 사실 많이 다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은 사실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형적으로 이사회 중심의 경영진 중심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 제도나 아니면 판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거를 뭔가 더 페이버하는 약간 그런 판결들이나 법 제도가 많이 이제 형성돼 있다면은, 영국은 사실은 전형적으로 사실 가장 이제 주주 친화적인 지배 구조와 어떤 법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각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회사법 학자들이 분석하기로 쭉 이제 스펙트럼을 나보면은 영국이 가장 이제 주주 친화적인 스펙트럼의 가장 끝에 있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영국에서는 과연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걸 어떻게 이제 법으로 반영하고 있고, 또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회사법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런 게 나라마다 뭐 많이 다르지만 또 공통된 부분도 꽤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계몽된 주주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unfair prejudice 같은 거는 아마 여기 회사법을 좀 아시는 분들도 생소한 개념일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걸 이제 하기 앞서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뭐 본질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에서 과연 회사에서 주주라는 건 뭔가, 주주가 어떠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그게 왜 주주한테 부여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규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설명을 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자에 의한 소유라는 걸 이제 특징으로 듭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당연히 법적인 의미로 법에서 얘기하는 소유권의 개념으로 소유는 아니고, 그 회사에서 사실 가장 이제 어떤 그 근본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또 궁극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최종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주체, 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회사의 참여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그 투자자의 소유라는 특징은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는 두 가지로 발현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기업 지배에 참여하는 권리라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사를 임명하고 이제 해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사결정은 뭐 합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런 합병, 전관 변경 같은 근본적인 회사의 변경에 대해서 주주의 의사 결정을 얻어야 되고, 회사의 특징이 이제 경영권을 이제 이사들에게 이제 위임, 경영진들에게 이제 위임하는 게 현대 회사의 특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진이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주주들의 이제 의사 결정을 이제 얻도록 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주주들이 기업의 지배에 이제 참여하는 권리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잔여 재산과 이제 이익을 수령하는 권리,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투자자에 대한 소유를 이제 실현하는 법적 장치가 되는 건데, 그럼 과연 왜 이런 이제 주주들한테 회사 지배에 참여하는 권리,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왜 주주들한테 부여를 하느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주주와 이제 채권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채권자들은 그 지위가 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데 반해서,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커라는 거죠. 투자를 했지만은 그걸 이제 자기가 가질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망했을 때도 채권자들한테 먼저 가고, 주주들은 이제 남는 거가 있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이제 권리를 가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주주들한테 결국 이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테이커라든가 아니면은 잔여 청구권자라는 측면에서 주주들한테 그런 의사결정권을 주는 게 맞고, 그게 결국은 회사의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결국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이제 규명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주는 사실 원래는 이제 주주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공개회사를 예로 들자면은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주주라는 건 이제 다 모래알처럼 분산이 돼 있죠. 사실 그런데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또는 주주가 이제 회사 경영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참여자다라고 할 때는 그 주주는 개별 주주를 말하기보다는 이제 주주 전체, 주주 집단 전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식이 분산돼 있고 뭔가 이제 지배주주나 아니면 지배세력이 없을 때 얘기인 거고, 이게 그런데 지배주주가 있는 지배구조가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증 연구를 해봤을 때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방법에 의해서 지배주주가 이제 소수주주의 희생하에 이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게 뭐 이거는 뭐 여러 이제 뭐 법경제학이나 아니면 재무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증명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지배주주가 있는 그런 이제 지배구조에서 결국 이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법적 장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법의 여러 가지 규율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룰 베이스드가 있고 하나는 이제 스탠다드 베이스드가 있는 거죠. 룰 베이스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규정 중심, 스탠다드 베이스드는 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굳이 따지자면 뭐 기준 또는 원칙 중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룰 베이스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회사를 설립한다 하면은 자본금을 5천만 원 이상 갖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서 딱 정해놨죠. 이건 뭐 법에서 그냥 사전적으로 딱 지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뭐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런 게 이제 룰 베이스드라는 건데, 룰 베이스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또는 이제 회사의 어떤 외부적인 관계 이런 거에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회사 내부에서 어떤 경영진과 특히 이제 주주, 특히 이제 소수주주 간의 관계 이런 데서는 사실 룰 베이스드로 잡기에는 그 양상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신주 발행이나 우리 합병이나 조직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또 뭐 그런 거를 룰로 처음부터 잡기에는 문제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경영진과 소수주주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베이스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스탠다드 베이스트라는 거는 뭐 거창하게 뭐 스탠다드 베이스트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도 잘 아는 충실 의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사의 의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추상적인 의무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베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탠다드 베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동이 되려면은 법만 갖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 본질적으로 룰 베이스트는 뭐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딱 법이 사전적으로 딱 어떻게 하라라고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지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나 사후적인 판단의 여지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뭐 자본금 5천만 원 갖춰라 했는데 뭐 그거를 해석하고 다툴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신인의 의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충실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집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결국 사후적인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법이 사전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비유를 해놨지만은 그거는 뭐 타부적인 어떤 법원의 판단과 해석과 이런 게 없이는 사실 작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회사 지배구조, 특히 소수주주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게 제대로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려면 결국 이제 법원과 사법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소송 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갖춰져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실 이런 게 제일 잘 작동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인 거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영진들을 기본적으로 경영 판단의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보호를 하지만은 걔네들이 뭔가 이제 이해 충돌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뭔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뭔가 유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 경우에는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고 인타이어 페어니스라고 해가지고 그 경우에는 사실 이사들이 벗어나기가 어렵죠. 거기에 걸려버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여기 우리 김주영 뭐 변호사님 워낙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은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집단 소송 제도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소송 제도 전반에 어떤 그런 서포트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런 사적 집행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지만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 지배 구조에서 주주가 차지하는 위치 그 다음에 주주들의 어떤 권리는 어떻게 이제 보장이 되는가 왜 보장이 돼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좀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갈 텐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뭐 회사 지배구조로 치면은 뭐 가장 그래도 뭐 우리가 공개회사라는 측면에서 가장 그래도 모범적으로 치는 구조인 거죠. 주식 소유가 일단 분산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식도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모래알이기 때문에 집단적 행동 문제, 컬렉티브 액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이게 사실 나서기가 어려운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입김이 상당히 세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뭐 모범 규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서 그런 게 사실은 사실 회사 규범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사실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런 이제 회사 지배구조가 작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영국이 가장 이제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 중심의 어떤 그런 주식 소유 구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장 이제 주주 친화적인 어떤 회사 지배구조, 회사 법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이제 실현이 되는가라는 걸 보면은 사실 이제 뭐 우리 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딱 주주들이 승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이제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프리미엄 상장 규정, 그러니까 일반 상장 규정이 있고 프리미엄 상장 규정이 있는데 이거 프리미엄 상장 규정 같은 경우는 좀 기준이 높은 거죠. 이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아예 그냥 일정 뭔가 기업 가치를 평가했을 때 뭔가 거기에 25% 이상 되는 뭔가 거래에 대해서는 다 이제 주주들의 승인을 이제 받도록 하고 우리가 사실 이제 회사 현대 회사 지배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사실 대등한 별개 기관인 건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75% 이상의 주주가 승인을 하면 아예 이사회가 결정한 걸 이렇게 이제 무효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규범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이 가장 이제 이사회의 독립성, 그 독립 이사회의 어떤 그런 걸 이제 가장 강조하는 이제 그런 법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신주 발행할 때 이제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있어서 반드시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이게 제3자한테 함부로 발행이 되면 주주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주주의 이제 신주인수권이 법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국가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신주인수권이 보장이 안 돼 있죠. 거기는 명시가 안 돼 있죠.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대신 거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이사의 신인의 의무라는 걸로 스탠다드 베이스로 너가 신주인수권 보장이 안 돼 있지만은 신주 발행이 이상하게 가지고 주주들한테 손해가 끼치면 너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제 그런 구조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마찬가지로 법에서 아예 이제 신주인수권을 딱 못 박아놓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우리가 신주인수권을 사실 그러면 침해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따로 거기에 대한 책임 규정이나 이런 게 따로 붙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법은 특징이 회사법에서 신주인수권을 주주들한테 부여하면서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면 주주들한테 배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배상 책임을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소수주주들이 또 피해를 보는 자본 거래 중에 하나가 자사주 거래잖아요. 자사주 거래가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법원마다 좀 판례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실 자사주를 처분할 때 주주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하진 않죠. 사실 본질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게 주식을 소각했다가 신주를 발행하는 거랑 본질이 같은 건데도 우리는 지금 자사주를 처분할 때 주주들의 우선권, 신주 인수권이 보장이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을 보장을 하면서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그 주주들의 우선 인수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배제를 하려면은 따로 주총 특별결의를 이제 얻도록 해서 주총 특별결의가 있으면은 자사주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사실 이제 영국 회사법의 어떤 그 주주 중심적인 어떤 전 세계 비교법적으로 가장 이제 주주 중심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규정들 또는 이제 회사 제도 이런 것들의 하나의 예시인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린 게 사실 오늘 이제 강연에 사실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시간이 많이 어느 정도 좀 지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게 사실 이제 좀 본론적인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경영학에서도 그렇고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법학에서도 그렇고 그냥 흔히 그냥 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다 이런 표현을 그냥 심심찮게 다 하죠. 그건 뭐 그냥 뭐 논문에서도 그냥 뭐 법적인 의미가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많이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 아마 또 법을 또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법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상법 규정에 회사법 규정에 주주의 지위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주주가 과연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냥 주주들이 이런 경우에 이런 권리를 가진다 파편적으로 쭉 나열을 해놓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현대 회사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을 반영한 뭔가 회사의 어떤 일반적인 주주의 지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선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사실 여러분들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ESG다 해가지고 요즘 이제 그 한참 이제 뭐 이해관계자들 중심의 어떤 회사 지배구조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주의 뭐 이런 게 이제 한참 유행이죠 요즘. 예.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는 채권자, 근로자, 그 다음에 뭐 보통 영어적 표현으로 종업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종업원, 뭐 공급업자, 고객, 뭐 지역사회 이런 것들 다 좋게 해줘야 된다. 그런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이제 다 추구해야 된다. 주주만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이제 말하는 이제 이해관계자주의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과연 우리가 전통적으로 법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던 어떤 그 주주 shareholder primacy 주주 우선주의라는 게 과연 이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설왕설래 한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ESG 해가지고 요즘 뭐 약간 또 뭐 좀 한물 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게 회사의 목적은 뭔가 경영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걸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시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걸 이제 영국에서는 2006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회사법을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10몇 년 동안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엄청난 토론을 했죠. 예, 토론해가지고 이걸 과연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주주 중심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요즘 얘기하는 뭐 이해관계자주의를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토론을 했었죠. 예, 토론을 해서 내린 결론이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몽된 주주 가치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라이튼드 계몽된 인라이튼드 쉐어홀더 밸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회사가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쉐어홀더 밸류이기 때문에 인라이튼드 쉐어홀더 밸류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도 주주의 이익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회가 이제 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도 중요해지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주주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려면 결국은 환경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화도 잘하고 고객들한테도 잘해주고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주주의 이익한테도 결국 이제 기여한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고는 주주의 이익이 추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걸 이제 조문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172조 1항이다라는 건데 이 조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는 이제 그가 판단하기에 그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성공을 매우 증진시킬 것 같은 이제 방식에 따라 선의로 행위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에서 말하는 요소들이 다 나열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뭐냐? 주주의 이익이다라는 것을 가장 상위에 두는 것을 명시를 한 거예요. 예. 회사법에서, 연구회사법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 위에 이제 주주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사실은 뭐 이거 다 그냥 결국은 이제 뭐 이 주장도 받아들이고 저 주장도 받아들이고 사실 다 짬뽕으로 해놓은 거죠.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여전히 주주 중심주의에서도 뭐 이게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주주 중심주의라고 했을 때도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반드시 주주들한테 반드시 그 재무적인 그것만 추구한다고 해서 주주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양된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결과 환경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이해관계자 중에서 강조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지 결국 궁극적으로 주주의 이익도 올라가더라. 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아마 조문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이사와 주주와의 관계에서 뭐 가장 최선의 공식이 아닌가, 현실적인 공식이 아닌가.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그냥 잠재되어 있는 의식 자체가 다 결국 이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 아닌가라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회사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해관계자주의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근데 이게 주주의 이익이라는 거랑 이제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주주의 이익을 최상위에 놓고 이해관계자 이익도 이제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조문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여기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FOO라는 게 있죠. FOO라는 게 회사의 주주들 사이에서 이제 공정하게 행위할 필요성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제대로 이제 연구회사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저런 것도 있나 보다 하고 아마 넘어갈 텐데 이게 사실은 뒤에서 보는 unfair prejudice랑 연결해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큰 조항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unfair prejudice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주주들이 회사 지배구조에서 중요하다 하지만은 주주들이 사실 회사의 지배구조에서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주주들이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손해를 위해서 사실 소송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대표소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 법하시는 분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표소송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 소송을 주주가 대신할 뿐이고 그거는 결국 회사의 손해를 원인으로 해서 회사에게 뭔가 손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제도지 주주가 뭔가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주주가 뭔가 이익을 봤을 아 불이익을 봤을 때 주주가 자기의 그걸 문제 삼아서 액션을 취하는 그게 제도가 아니거든요. 대표소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난 문제를 회사를 그냥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인도 회사한테 있는 거고 나중에 회복이 되는 것도 회사한테 이루어지는 컬렉티브 액션, 그러니까 집단 행동의 문제 때문에 사실 대표소송이라는 건 주주들이 나서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돈 들여가지고 왜 이거 다 회사 좋은 일만 시키고 나한테 그게 다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누가 나서서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표소송이라는 건 뭐 거의 사실 별로 뭐 주주 개인의 입장에서 별로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손에 자기의 그걸 회복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모티베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많이 일어나는 주주들이 특히 이제 소수주들이 많이 억울해하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지배주주 또는 다수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 문제잖아요. 신주 발행도 그렇고 합병에서의 합병기일 불공정도 그렇고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실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로부터 부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실은 다 여러분들이 뭐 문제시하고 또 많은 이제 회사 지배구조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게 사실 소수주주의 어떤 그 불이익인데 소수주주의 불이익인데 회사의 불이익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 회사법에서는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회사법에도 물론 401조라는 조문을 보면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주주도 이제 제3자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주주의 손해는 기본적으로 직접 손해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간접 손해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간접 손해라는 게 사실 웬만한 우리 주주의 어떤 그 불이익 이런 것들이 그냥 간접 손해를 치부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401조는 전혀 거의 활용이 안 되죠. 주주가 자기가 입는 불이익에 대해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주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사들이 불공정하게 행위를 해서 어떤 특정 이제 주주 집단 또는 주주 전체가 예를 들어서 불공정하게 취급을 당했다는 그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뒤에서 보는 이제 unfair prejudice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약간 영국법의 이제 특징적인 이제 제도인 건데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정하게 행위를 해야 되는데 불공정하게 행위를 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신주 발행이라든가 합병 이런 데서 이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신주 발행 뭐 제3자한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들한테 이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전형적으로 주주들을 이제 불공정하게 이제 취급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돼서 그럴 경우에 이제 주주들이 unfair prejudice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994조 이제 영국법에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member of a company may apply to the court by petition for an order under this part on the ground. 자 A 이하에서 한번 보시면은 the company's affairs are being or have been conducted in a manner that is unfairly prejudicial to the interests of members generally or of some part of its members.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뒤가서 좀 더 이제 설명할 때 이 조문만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은 청구 원인이 뭐냐면은 멤버가 주주들이죠. 주주들의 이익을 prejudicial, unfairly prejudicial, 불공정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 법원에다가 뭔가 교정을 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법하시는 분들이 익숙한 게 이제 그 대표소송 또는 이사의 책임 이런 거 할 때는 요건이 뭐예요? 요건이 이사가 의무 위반, 즉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게 그 경우에 이제 이사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주가 대신해서 대표 소송으로 이제 추궁을 하는 건데 그 경우에 이제 요건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겨야 된다. 법상 의무를 어겨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가 손해를 봤어야 된다라는 거죠. 손해를 봤어야 된다. 근데 여기 단어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unfairly prejudicial이에요. 이거는 위법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기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주주들의 권리도 아니고 주주들의 이익이에요. 이익은 권리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불공정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제 해가지고 소수 주주들이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회사 지배구조에서의 어떤 그 위법을 교정하는 그런 어떤 구제수단과는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상의 의무를 위반을 했어야 되고 회사의 손해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간 어려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이제 지배 세력, 경영진 또는 이제 지배주주가 뭔가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아무튼 이상한 불공정하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피해? 손해까지도 아니고 뭔가 내가 불공정하게 취급이 됐다. 어떤 회사의 결정에서.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주발 재무에 관한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업무에 관한 결정에서 내가 불공정하게 취급이 됐다 내 이익이 불공정하게 취급됐다 하면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조문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융통성이 큰 조항이라서 사실은 이거는 사실 영미법 특유의 사실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미사법제도에 사실 맞는 제도인 거죠. 영미사법제도는 뭐냐면 이제 판사들이 말 그대로 이제 재량을 많이 가지잖아요. 우리 대륙법계 국가의 판사들보다. 뭔가 이제 뭐 형평이나 이런 거에 어긋나면 사실 영미법원의 판사들은 사실 뭔가 자기들이 봤을 때 뭔가 형평이 안 맞다 싶으면 사실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상당히 크죠. 사실은 이 지금 조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그런 이제 사법제도가 뒷받침이 그런 사법제도랑 결부가 돼서 사실 이게 이제 작동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뭔가 우리는 이제 대륙법계 국가로서 딱딱 법에서 뭔가 요건 이런 거를 딱딱 정해놓고
판사가 사실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재량이 그렇게 뭐 크다고는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나중에 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과연 이게 뭐 우리 법상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뭐 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영국에서 제도가 가능한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신탁제도 그다음에 파트너십 제도에서 보통 우리가 이런 회사가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탁 영리법상의 여러 가지 신탁에 관한 법리,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십에 관한 법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이제 생겨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조문상으로 너무나 이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영국법원에서 사실 이걸 이제 뭔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범위를 좀 좁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법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요건을 부과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뭐 이게 이제 조문만으로 상상하는 것만큼 뭐 모든 경우에 뭐 만명통치약처럼 다 적용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제한적인 요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뭔가 주주들하고 회사 또는 주주들 사이에서 뭔가 정관이나 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 사이에 뭔가 비공식적인 합의나 이런 게 있는데 뭔가 그런 거를 어겼을 때 경영진들이나 아니면 지배 세력이 그걸 어기고 뭔가 자기를 불공평하게 취급하고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건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회사에서도 뭔가 계약에 관한 이런 그 사고방식 이런 게 사실 기본적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도적으로는 사실 비상장 회사에서 많이 이제 주로 이제 활용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조문에서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장 회사 주주라고 해서 이걸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실제로 상장 회사에서도 이걸 활용해서 부재가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회사의 아까 업무 수행이 뭔가 불공정하게 침해한다 이런 건데 회사의 업무 수행이라는 거는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했든 아니면 이제 지배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든 뭔가 이제 회사의 지배 세력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걸 말한다는 거고 여기서 회사의 업무는 뭐 아까 대표적으로 말한 뭐 신주 발행 뭐 여러 가지 조직법상의 변경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회사의 이사회에서 안건이 될 만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면 이제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 이제 주주의 이익에 대한 불공정한 침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침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법상으로 설명드렸던 손해 뭔가 손해라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기준이 낮은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는 것도 뭔가 기존의 어떤 위법이라는 걸로 법을 어겼다라는 걸로만 다 하다가는 뭔가 주주들의 이익이 불공정에 침해되는 걸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좀 융통성 있게 뭔가 좀 이거는 형평이 안 맞다 주주들의 이익이 좀 침해가 된다. 뭐 이거는 손해를 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침해가 되는 것 같다. 또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튼 침해는 되는 것 같다. 뭔가 이제 그런 상황도 다 포섭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형적으로 주주들이 이제 특히 소수 주주들이 이제 많은 피해를 보는 이제 신주 발행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불공정한 신주 발행으로 소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서 소수 주주들이 이제 침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배당금이 미지급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사가 또는 이제 지배 세력이 회사 기회를 유용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공정한 침해 청구의 이제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청구를 하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법원이 이제 여러 가지 구제 수단으로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매수 명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수주들이 뭐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팔지도 못하겠고 근데 나는 여기 저 지배주주들이 마음대로 해서 나는 여기 못 있겠다 하면 이제 그 주식을 매수해라 라는 이제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라 라는 이제 그런 명령을 하는 거고 이제 장래 회사의 업무상에게는 이제 직접 규율하는 뭐 이런 명령도 가능하고 아무튼 이게 탄력적인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꼭 뭐만 된다 뭐는 안 된다 라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이제 방법이 강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제수단으로 이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것만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쭉 이제 오늘 뭐 간략하게 어떤 회사 지배 구조에서 어떤 주주가 차지하는 위치 뭐 사실 이제 저는 뭐 여기 이제 초청받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쓴 이제 영국 회사법 관련한 논문을 보고 이제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또 여기 회원분께서 초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온 건데 뭐 저는 이제 뭐 사실 회사 지배 구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나라마다 사실 다 다르고.
아까도 중간에 얼핏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떤 특정 나라의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와 여러 가지 역사와 그런 것에서 이제 비롯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제도를 사실 다른 나라에 그냥 함부로 또 이식하는 게 사실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뭐 각 나라마다 또 뭐 또 뭐 어떤 제도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나라의 지배구조가 반드시 낫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우리는 사실 이제 회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연구 방법이 이제 비교법 연구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하는 건데 뭐 이런 이제 영국에서 영국은 사실 이런 제도들을 사실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부분도 있을 텐데 아마 또 흥미를 느끼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국에서 이런 이제 제도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 영국에서 왜 이런 이제 주주 중심적인 회사 지배구조가 형성이 됐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뭐 어느 정도 제가 간략하게라도 설명한 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뭐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도들을 바탕으로 혹시 뭐 이제 우리나라 입법이나 뭐 이런 데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은 또 뭐 비교법 차원에서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 반영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제 뭐 강의는 뭐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말씀하실 부분이나 아니면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